늘 하얀 옷을 이렇게 예쁘게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존버 이예수 선생님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에서 왔습니다. 화천 민주광장 회원 20여 명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인형은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널리 해롭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치검찰, 기레기 언론, 그리고 부패 정치가들, 인간을 널리 해롭게 하는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촛불은 거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소리 한 방 내지 않고 저 오랜 독재들, 부정, 부패에 썩어 문드러진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빵간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검찰 따위 빵에다 못 보내겠습니까?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것이지 어째서 1권력, 2권력, 3권력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은 바로 장인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총리를 만나 뵙고 총리실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정치가들은 제발 경제 타령 그만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부패 정치가들이 있는 한, 부패 검찰이 있는 한, 정치 검찰이 있는 한, 그리고 이것들과 결탁한 기레기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검찰의 것도 아니오, 언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촛불은 거룩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씩 들고 있는 이 촛불, 이 촛불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은 정기신삼합체라고 합니다. 일단 물질적인 에너지의 집합체이며 정신적인 에너지의 집합체이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초는 물질적인 에너지의 몸체가 있고 그리고 정신과 의지를 상징하는 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는 불을 붙여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며 많은 사물들, 수많은 소의 계층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들의 이름을 낱낱이 빛속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 소리 높이 외쳐 주십시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정치검찰 물러나라, 기레기 물러나라, 언론 개혁.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